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시면은 컨트롤러 파트에 OS 있고 밸런스 시트 컨트롤러가 있고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 현금 흐름표예요. 자,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 엔티티 컨트롤러 또 있죠. 엔티티, 파이낸셜 리포트 컨트롤러, 갭 어카운트 컨트롤러. 갭 어카운트는 우리 밸런스 시트 내에서 밸런스 시트 내에 있는 T1, T2, T3 얘가 갭 어카운트입니다.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 컨트롤러, 손익 계산서 컨트롤러예요. 다음 페이지, 스쿨, 세션, 유저, 다음 비디오. 비디오는 우리 원격 교육, 그죠? 원격 교육에 들어갈 컨트롤러입니다. 세션 컨트롤러는 보안이죠. 웹 브라우저 보안 모듈이 들어가게 되고, 스쿨과 비디오 두 개가 합쳐져서 원격 교육. 이들 거고, 그죠? 페이지 컨트롤러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컨트롤러들 내용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러와 그리고 하나의 컨트롤러에 대응하는 하나의 뷰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또다시 뷰들이 쭉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뷰는 딱히 뭐 다른 내용 없습니다. 그냥 동일하게 다 동일해요. 유즈 데모 웹으로 끝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펑션들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뷰와 대응해서 또 하나의 템플릿이 구성이 되도록 했어요. 템플릿 보시면 현재 엔티티 있죠? 엔티티 컨트롤러, 엔티티 뷰, 엔티티 템플릿 이렇게 세트입니다. 정리하면은 여기 밑에다 좀 적을까요? 하나의 컨트롤러, 컨트롤러 있고 이 컨트롤러에 대응하는 뷰가 하나 있고 뷰에 대응하는 템플릿이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것도 좀 이따가 나중에 라이브 뷰로도 바꿀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죠? 위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컨트롤러와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과 스키마 세 개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컨트롤러에 대응되는 유저 인터페이스,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성하시면은 정확히 하면 스키마를 통해서 컨텍스트로 가고 컨텍스트에서 컨트롤러로 가고 컨트롤러에서 뷰로 가고 뷰에서 템플릿 이렇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다섯 가지가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 유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유저 스키마 EX가 있고 여기서 어카운트 EX라는 컨텍스트로 가고 다음에 유저 컨트롤러 EX로 가고 그런 다음에 유저 뷰죠. 유저 뷰 EX로 가고 그리고 템플릿 유저 템플릿입니다. 유저 템플릿 디렉토리 그렇죠? 유저 템플릿 디렉토리 속에 인덱스 EX, HTML EX죠. HTML EX부터해서 뭐 쇼도 있고 뭐 등등등 쭉쭉쭉 연결되는 거죠. 서너 개 정도의 템플릿이 구성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유저 같은 경우 대응하는 것은 유저 뷰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위에 유저 뷰에 대응하는 유저 템플릿 여기 있죠. 유저 템플릿 속에 보시면 이렇게 edit, index, new, show, 또 use html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다섯 가지 뷰를 제어하고 조작하는 부분이 누구냐니까 컨트롤러입니다. 유저 컨트롤러. 자, 유저 컨트롤러에 들어오시면 index html, show html, new html 여기 있는 것들 우리 다 호출해서 쓰고 있죠. 그죠? 이런 구성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이에요. 라이브 뷰로 나중에 라이브 뷰로 넘어가게 되면 또 구성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좀 단순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해요. 그리고 자 그리고 하나 빼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레이아웃 부분입니다. 레이아웃은 지금 앱 HTML 요것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레이아웃 그러니까 모든 웹 페이지의 기본이 되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웹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피닉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웹 페이지가 있고. 웹페이지 템플릿이 있고 그 템플릿 속에 또 다른 템플릿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할까요? includes other template 하고 얘들 마찬가지 또 includes other template 이 템플릿의 계층 구조를 구성합니다. 템플릿 속에 템플릿이 들어가고 그 속에 템플릿이 들어가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템플릿이 바로 앱 HTML입니다. 그죠? 얘 속에 다른 템플릿들이 들어가요. 들어가는 템플릿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보시면 이렇게 렌더,
뷰 모듈, 뷰 템플릿, 어자인 이렇게 식으로 해서 다른 템플릿을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이게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이 구성을 잘 봐두시고. 자, 그리고 하나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또 라우트입니다. 그렇죠? 라우트. 자, 라우트에 제일 먼저 이렇게 뭐 브라우저 이전에 봤던 거죠? 브라우저 파이프라인 하나 구성을 했었고, 그리고 또 베어라는 파이프라인 하나 구성을 했는데 얘는 지금 당장 쓰진 않아요. 그리고 스코프가 있습니다. 스코프, 이런 루트 스코프에 들어가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리소스, 객과 리소시즈의 차이점 뭔지 아시죠? 리소시즈, 이거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여러 가지 루트를 자동으로 만들어내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덱스 쇼 뉴 크리에이트 네 개의 루트를 만들어내려고 요걸 쓰고 있는 거예요. 유저, 다음 세션 요두 개 쓰고 있죠. 라이버는 지금은 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라이버 쓰지 않을 것이고 요 라이버는 나중에 아마 에피소드 한 20개 정도 정리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아마 270번부터 라이버를 이용해서 우리 템플릿 구성하는 방식을 또 살펴볼 겁니다. 일단 라이버는 무시하십시오. 나머지들 보시죠. 그래서 매니지에서 비디오, 리소스, 스코프를 비즈니스에서 엔터티 넣고 갭에서 갭 어카운트 이렇게 딱딱 구성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뭘 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포트에서 리포트 속에 파이낸셜 리포트, 밸런스 시트,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네 개를 넣었어요. 자, 요 그림이 헷갈리실 때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백엔드에서 만들었던 그죠? 백엔드에서 만들었던 요런 모듈들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 또 요런 모듈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현재. 그죠?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어떻게 합쳐지느냐 하니까 이렇게 합칠 겁니다. 유저가 여러 가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엔터티를 가지는 것이고, 그죠? 그 외 엔터티 외에도 유저는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질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유저를 통해서 다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로 모이는 걸 지금 무슨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요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첫 번째, 활동. 활동. 사람이든 뭐든 사람 또는 어떤 경제적 주체.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자동차. 주행 차량 등이에요. 의 활동 액티비티죠. 액티비티는 A와 B 간의 소통. 그죠? 소통에 의해서 표현됩니다. 그죠? 활동은 곧 소통이에요. 세상과 나 사이의 대화. 그게 활동이잖아요. 그죠? 모든 활동이 다 그래요. 활동은 give and take라고 볼 수도 있죠.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이 소통을 달리 표현하면은 그래입니다. 그래. 그죠? 트랜잭션이에요. 숨을 쉬는 것도 공기와 나 사이의 공기와 폐 사이의 어떤 작용과 반작용, 기브 앤 테이크가 되고 모든 돈이 오가든 오가지 않든 모든 활동은 소통 과정이고 타자들 간의 소통 과정이고 작용과 반작용이고 그것은 그래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은 그래로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은 한 소통, 달리 소통, 즉 그래는 그죠? 다른 모든 그래와 서로 연결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느 한 활동은 어느 하나의 활동은 다른 모든 활동과 연결. 그 지금 우리 지금 연결을 지금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자, 모든 그래는 기록되며 삭제나 수정될 수 없다. 여기 오픈에시가 하는 역할이에요. 오픈에시의 수플 아키텍처.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활동이 다른 모든 활동과 연결되는 메커니즘이 바로 유저입니다. 유저를 통해서 유저의 헬스 리포트, 유저의 스튜던트, 멘터, 서티피킷, 그리고 유저의 비즈니스 이 모든 것들이 유저와 유저 사이에서 다 연결되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우리의 이전에 구성했던 모듈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모듈들이 있는지만 대충 보죠. 어카운트에 유저가 있잖아요. 얘가 중심입니다. 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구성하는 것이 캠퍼스.
캠퍼스 속의 멀티미디어, 그 원격 교육 인프라죠. 원격 교육 인프라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벨돼 있는 부분은 긴급이에요. 긴급. 우리 소방청 아직 코딩 안 했죠. 소방청 부분도 여기 코딩 모듈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있죠. 자동차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차량 등기 등록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동차.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여기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로 표현할 거죠. 헬스도 있죠. 헬스 리포트 등등이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서티피킷도 있죠. 서티피킷은 자격, 국가 자격증 인프라. 국가에서 발급하는 다양한 자격증들을 하나의 인프라로 통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티티. 제일 중요한 모듈이죠. 비즈니스와 저 유즈와 더불어서 엔티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전과 많이 바뀌었어요. 컴퍼니 프리픽스라든가 뭐 레지스터드 넘버,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등등 여러 가지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나중에. 그리고 암호화 관련되는 크립토 모듈 있고,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 들어갈 겁니다. 우리 아직 공정거래위원회 코딩 안 했죠. 7월 달에 코딩할 공정거래위원회 얘기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이죠. 통계청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등등 모듈, 페어 트레이드. 그리고 다음에 푸드 스플라이는 이거 뭐였나요? 이거는 자율 국가 급식 인프라였죠. 저 국가에서 긴급 상황에 처한 그러한 시민들에게 배식하는, 배식을 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배식할 수 있는 국가 배식 인프라. 그리고 개범이에요. 표준은행. 표준은행이고, 표준은행 속에 표준 앞에 들어가죠. 곱팡은 뭐였나요? 국가 교통 물류 인프라가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 곱팡. 그죠? 그리고 인보이스. 인보이스는, 인보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을 구성하도록 구성했었죠. 그래서 바이어, 셀러, 멤버 페이먼트 등등등등 스키마 인보이스로 구성했었고, 그죠? 다음에 랩은 아직으로 구성하지 않은 겁니다. 라이선스, 머신, 마켓. 마켓은 국가 유통 인프라죠. 우리 유통 인프라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다음에 머퍼는 뭐였나요?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국가 R&D 프로젝트 관리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멀티미디어 얘는 이따가 지금 비어 있네요. 얘는 지금 지워버려도 상관없겠습니다. 지우고. 다음에 네이션은 국가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가버먼트 밸런스 시트를 가져요. 국가는 국가 통합 재무제표를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특허는 우리 이거 이전에 봤던 거죠. 국가 특허 인프라. 어떻게 보면 반자동 특허청이에요. 특허청의 업무를 반자동으로 재구성한 모듈이고, 경찰이죠. 경찰청. 그리고 포털 프로덕트도 들어있어요. 프로덕트도 중요합니다. 그럼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여러 에피소드로 나눠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모든 상품 재화와 재화와 용역, 그죠? 유형의 상품과 무형의 상품, 그리고 부동산 관련, 그죠? 부동산 등기소, 법원 등기소 관련을 처리할 수 있는 모듈, 그리고 리포트죠. 리포트는 우리의 모든 인간의 활동들을 다 리포트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무제표, 그죠? 파이낸셜 리포트, 그죠? 파이낸셜 리포트, 밸런스 시트. 이전에 밸런스 시트 하나만 달랑 있던 것을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스키마와, 그리고 밸런스 시트를 다룰 큰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캐시플로우도 마찬가지. 캐시플로우 스키마와 캐시플로우 비즈니스 로직 컨텍스트. 그죠? 파이낸셜 리포트도 마찬가지. 파이낸셜 리포트 스키마와 파이낸셜 리포트 비즈니스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스키마이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컨텍스트예요. 이해되시죠? 같은 이름인데 단수형인가 복수형에 따라서 역할을 바꿔놨습니다. 지금 밖에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 자리젓을 파시는 분이 오셨어요. 마이크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쿨은 우리가 원격 교육 인프라 구성을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UI 있고, SMBA는 중소기업청이죠. 그렇죠? 그리고 택시에이션은 국세청. 국세청 구성을 했었죠. 그리고 수풀 아키텍처. 수풀에는 물레가 들어있었죠. 물레. 물레 속에는 실이 있고. 그죠? 실로서 천을 짜는 것이 물레. 이 물레가 위치한 곳이 수풀. 그죠? 그리고 터미널은 뭐예요? 터미널은 공항이라든가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기차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 교통물류 인프라의 드라이브 구성 요소죠. 그리고 티켓은 뭐죠? 티켓은 교통물류 인프라의 말 그대로 배송 관련되는 일련의 로직들. 마찬가지 티켓은 비즈니스 스키마이고 티켓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컨텍스트를 구성할 겁니다. 그죠?